저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특히나 공감하고 안타까워하고 서글퍼하고 이렇게 같이 울분을 토한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저렇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비상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희진이 맞는지 뭐 그가 맞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썼던 이가 저렇게 이제 조리돌이 나하고 내몰리고 이용당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참 이제 나쁜 놈들이 나쁜 놈들. 저게 뭔가 싶은 거죠. 이 방시혁과 민희진의 사태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뒤통수 치는 거죠. 뒤통수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많이 공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댓글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참 씁쓸하더라는 겁니다. 뭐 민희진이 쫓겨나든 말든 10조 상장 회사의 민낯을 본 거다. 뭐 이런 얘기들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참. 뭐,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민희진이 이제 음침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뒤에서 경력권 찬탈하는 것보다 앞에서 들이받는 스타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뭐 이러면은 참 뭔가 이렇게 뭐 정말로 저 상황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런 상황에서 뭡니까? 직장인으로서 보통의 사람들이 참 이제 일 열심히 하고 미친 듯이 이제 올인해 가지고 일하는 저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제 그런 연민들이 드는 거죠. 나는 무전히 이제 회사가 조직이 자리 잡기 전까지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나의 정성을 다 쏟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 미안한데 너이 회사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너 열심히 일하는 건 알겠는데 너 아닌 것 같아. 거지랄하면서 쳐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이상한 놈이다라고 수작질해가지고 쳐내는 그따구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울컥해 하고 화내고 그러는 거죠. 미니즘을 보면서 직장인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미니진이 말하는 게뭐 얼마나 조리 있게 얘기했는지 정말로 억울한 짓인지 이런 거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제 많은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참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겼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매니저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보다 참 이제 매니저는 쫓아내려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한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이 더 든다라는 거죠. 참 씁쓸합니다. 씁쓸해. 매니저의 기자회견을 일반 직장인들이 보고 동일시하고 하는 것들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K 직장인, 코리아 직장인들의 애환이 느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답니다.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네. 저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라고 민희진은 얘기하고 있고, 개같이 일했다. 성취감 때문에 일에 대한 재미가 생기는 인간이다. 법인카드 보면 야근 식대밖에 없다. 배민밖에 안 찍혀있다라는 말로 이제 회사에서 모략을 짜서 자신을 내친다라고 한 얘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회사원들은 직장인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고 나가라고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씁쓸한 거죠. 저기 뭐 민희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삭탄발림의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방시혁 주변에 이제 아부하는 사람들만 넘쳐난다. 이제 민희진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니네처럼 기자를 두고 차를 끄냐, 술을 마시냐, 골프를 치냐. 이런 얘기들. 참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언론의 뉴스들은 감정적인 발언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뭐, 민희진이 문제가 많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저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민희진이 직장인 애완을 대변했다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답니다. 이런 일대로 힘들게 열심히 했지만 제대로 보상이 돌아오기는커녕 쟤 이상한 놈이야, 쟤 문제 많아, 쟤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배신감이 들죠. 배신감이. 그런 보통 직장인들이 참 저 민희진의 저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저게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뭐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저도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은 철저히 회사를 이용하고 활용해야 되는 거지 회사를 무조건 믿고 순진하게 일만 하면 바보 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좀 더 많이 들었던 겁니다. 참 씁쓸한 거죠. 개고생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좀 다듬어 가는데 뭔가 좀 갖춰질 것 같으면 이제 저놈이 필요 없겠다 싶으면 이제 쳐내는 그런 짓거리들을 경험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경악하고 회사에 실망하고 조직에 실망하고 이 사회에 실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철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냉정해진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야비해진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세상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고 점점 더 의심 또 의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조심 또 조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들을 갖춰가야 될까? 라는 그런 걱정들, 그런 고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신중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정말 잘 따져보며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희진의 긴급 기자회견이 뭐 정제되지 못했다. 욕설도 나오고 뭐 부적절한 표현도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누가 뭐라 그래도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언제든지 이용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는 게 불편하지만 세상의 이 모습인 것 같다. 그러니 언제든지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만 쏟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힘을 최대한 따로 떼내고 자기만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언제든 쉽지 않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걸 인정 또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정말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능력 있는 민희진 대표라고 하는 이도 저렇게 힘들어하고 이용당하고 뒤통수 맞는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훨씬 더 심하겠죠. 참 씁쓸하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배민해서 배달 음식만 먹으며 미친듯이 일만 했는데도 회사에서 내몰린다라고 하면 저보다 더 심한 더 그 이상의 그런 억울함이나 분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에서 무던히 열심히 야근하며 애쓰는 직장인들에게 위로를 보낼 뿐입니다.